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많은 관심들이 시장에 쏟아졌던 것 같습니다. 면역 쪽이나 비만 치료제 그리고 아토피 치료제 관련해서도 개별 이슈들이 부각됐던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최근 자가 면역 질환과 관련돼서 파이프라인 임상과 관련돼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는 25년까지 2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주들의 동향은 어떠한지 오늘 발표된 증권사 리포트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한올 바이오파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파이프라인을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바토클리맛, 그리고 두 번째는 IMBT-1402가 되겠습니다. 바토클리맛 같은 경우는 지난 2021년 2월 이전까지는 해당 기업의 핵심 가치로 자리매김을 해왔었는데요. 하지만 지속적인 부작용 이슈 그리고 장기간 임상이 중단되는 등의 이슈로 지금은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IMBT-1402의 지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존 바토클리맛이 보유하고 있었던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해 줄 수 있는 신물질로 시장에 전해져 있습니다. 특히 35년에 물질 특허가 만료되는 바토클리맛과 달리 IMBT 같은 경우는 오는 42년까지 특허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도 더 중요한 후보 물질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임상의 결과가 가장 중요하게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임상 결과가 바로 이번 달에 발표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결과에 따라서 진정한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통해서 만약 임상이 성공하게 됐을 때 밸류에이션은 어떤 가치를 맡기게 될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만약에 이번 일상 임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기업 가치는 2조 원을 넘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목표 주가 또한 4만 5천 원까지 올라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결과를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가도 8% 정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목표 주가를 2만 9천 원 선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장에는 6%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24,300원 선에 마무리 지었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조금 큰 폭의 하락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7% 급락세가 현재 전망되고 있는데요. 현재 22,000원 선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 면역 치료제와 관련돼서 또 임상 결과가 기대되는 두 번째 종목입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에 저평가된 숨을 보물이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가치는 높아지고 있지만 주가는 전혀 반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주목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 중에 조단위의 시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공통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신약 개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유의미한 라이센스 아웃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모두 조건이 충족되고 있지만 시총은 아직까지도 2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가 무궁무진하다라는 판단을 받고 있고요. 코스닥 에는 상장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된 새내기 기업입니다. 처음에 상장했을 당시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파이프라인이 모두 전임상 단계였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두 파이프라인이 모두 임상 1상을 완료할 전망인데요. 이 파이프라인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라는 부분이 현재는 긍정적이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상반기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 또한 800억 원 넘게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추가적으로 자금 조달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는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이 매수와 목표 주가는 아직까지는 설정해 주지 않았는데요.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장에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22,20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3.6% 오른 23,00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